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마리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이고요. 제가 봄에 아주 작은 모종을 구입해서 키웠죠. 심는 영상과 자라는 영상은 이미 영상에 보여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제라늄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잘 키우는 방법을 제가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12월 12일입니다. 여기는 2층이고요. 베란다가 아니고 여기는 주택이라서 그냥 건물 바깥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우스 만드는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비닐을 씌워서 키우고 있고요. 지금은 비닐을 제가 걷었습니다. 아주 추울 때는 실내로 들여서 식물 등을 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여도 온도는 10도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 이 꽃을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라늄 키는 별로 크지 않은데 꽃봉오리는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럴 때 이 꽃은 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잘라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쪽에 몇 개 달려있긴 합니다. 이것도 잘라주겠습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핀 지 오래된 꽃들은 잘라주고요. 이렇게 누런 잎들은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밑에서 꽃봉오리가 맺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놔두고 요거는 놔둬야 되겠죠? 지금 밑에가 꽃봉오리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이 정도 맺혀 있는 거 그냥 놔두고 완전히 활짝 펴서 오래된 것들만 잘라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풀도 나 있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너무 밑에 쪽에 흙을 다 가리고 있죠. 요거는 문라이트 레이디 레모나. 이름표는 다시 꽂아주고 이 꽃도 많이 피었죠? 여기 꽃봉오리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누렇게 된 이파리들은 다 따주고요. 여기 이 꽃도 좀 오래되었습니다. 다음 꽃이 올라오려고 꽃봉오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요만큼만 자르겠습니다. 멀쩡한 꽃을 구태여 다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상한 것들 위주로 해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누런 이파리들을 잘라주세요. 아직은 흙이 좀 촉촉한 상태이고요. 이제 밤에는 비닐을 덮어주고 낮에 햇빛이 날 때는 비닐을 걷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금방 피겠죠? 우와, 이거는 국민핑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라늄이고요. 삽목이 아주 작은 거 하나 나눔 받아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꽃이 7송이나 피었네요. 이 꽃을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사실 이 꽃을 잘라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상한 꽃잎만 하나씩 떼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1월 11일입니다. 이건 바로 그 국민 핑크고요. 여기 몇 군데 잘라진 자국이 있는데 꽃대도 잘라주고 또 이파리도 몇 군데 잘라주었습니다. 이 꽃은 일곱 송이가 피어 있었죠. 국민 핑크.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예쁠까요? 잘라내가지고 네 개밖에 안 남으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네요. 그래도 예쁘기만 합니다. 과감하게 하나 잘라주고, 너무 아깝네요. 사실 꽃대를 다 잘라야 제라늄이 키가 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르려고 하니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 쪽에 이파리를 좀 잘라주세요. 통풍도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흙을 가리고 있는 이파리들은 이렇게 잘라주고, 누렇게 된 잎도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밑에 쪽이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면 흙도 잘 마르겠죠? 이것도 굉장히 무성해졌습니다.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꽃봉오리가 이파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파리 큰걸 잘라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요. 지금 이파리 사이사이에서 새순이 많이 올라와서 가지를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큰 이파리를 밑에 쪽에 있는 걸 잘라주고, 통풍이 잘 되고, 이제 새순이 올라오는 걸잘 크게 해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파리를 좀 줄여야 통풍도 잘 되고, 새순이 잘 자라겠죠? 여기 밑에 쪽에 있는 것들은 새순이 올라와서 이제 꽃이 필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파리를 잘라서 꽃봉오리가 광합성을 잘할수 있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가려졌네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햇빛을 보게 해줍니다. 새순이 올라와서 자라면 거기에서 꽃봉오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햇빛이 잘 들게 해주면 아주 탐스러운 꽃이 피겠죠? 이 제라늄들은 제가 가을에 분갈이 할때 유기질 비료 조금 넣어서 심어주고 계속 그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다 꽃이 잘 피게 하는 비료를 줘야 되겠죠? 이미 꽃봉오리가 달려 있고 또 새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라늄 전용 비료를 넣어주겠습니다. 꼭이 비료가 아니더라도 질소 성분보다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풀은 뽑아버려야 되겠죠? 비료는 한 숟가락이 조금 안 되게 조금만 주겠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뿌리에서 멀리 그리고 이렇게 흙과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화학비료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멀리 주셔야 되고 조금만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꽃이 제법 많이 피어 있는데요.
자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아까울까요? 여기도 꽃이 지금 많이 맺어 있는데 자를까 말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자를 건 잘라야 되겠죠. 제일 안 좋은 거 위주로 해서 잘라줍니다. 아까워도 잘라줘야 됩니다. 이것도 밑에 쪽에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누런 이파리도 잘라주고 밑에 쪽에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니까 통풍을 위해서 좀 잘라주시면 통풍도 잘 되고 또 새로 올라온 겨순들 잘 자라겠죠? 풀도 뽑아주고 저는 바깥에서 키우기 때문에 풀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이제 여기도 알비로를 좀 넣어주면 꽃이 잘 피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고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인산 성분이 질소 성분보다 더 들어있는 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모종에게 이 비료를 주시면 안 되겠죠. 아주 작은 모종에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질소 성분은 식물의 키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산 성분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식물이 작을 때는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걸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적당히 컸을 때 꽃을 보기 위해서는 질소보다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간 비료를 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꽃 색깔이 참 예쁘죠?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요. 이거는 국민 제라늄입니다. 이 국민 제라늄도 제가 대문 밖에 심어 놨을 때는 별게 아니더니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서 잘 가꾸니까 정말 예쁘네요. 이것도 제가 비료를 좀 넣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삽목해서 제가 봄부터 키운 거고요. 국민 제라늄은 정말 생명력이 강해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참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비료를 다 주고 밑에 이파리들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제라늄이 자라는데 최적의 온도는 21도에서 25도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겨울에는 속에 흙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통풍에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이제 서큘레이터 같은 걸 돌려서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씨가 계속될 때는 식물 등을 켜주시면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9도에서 10도 사이에서 키우고 있고요. 그래도 성장을 잘 합니다. 요즘에는 또 제라늄도 겨울이라 약간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쁜 제라늄 한번 잘 키워보시고 또 번식도 시켜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